오늘 먹을 음식은 공화춘. 바로 먹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화춘에 고추기름은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 라면 먹방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아우 깜짝이야. 페북에 보니까 이렇게 먹더라고요. 올려놓고 사진 찍을게요. 왜냐면 올린 게 이쁘니까.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내가 바란 비주얼. 일단 무민소다 먼저. 아, 역시 색깔처럼 밀키스 맛이 나요. 이렇게 면을 여기에 식혀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공화춘을 즐겨 먹었거든요. 맛있네요. 여러분 오늘 그냥 이렇게 먹방 해보고 싶었어요. 저 방금 이거 가지고 온 이유가 생각났어요. 아, 고마워요. 김치였어. 정량 먹방은 중요하니까. 좀 위치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요 공화춘이 약간 좀 라면 고급 버전. 공화춘 짬뽕도 뭔가 짬뽕 고급 버전. 이게 단점이 있어요. 여기 국물이 맺혀서 국물 맛이 엄두가 안 나네요. 공화춘 짬뽕이에요. 이렇게 먹으니까 불편하네요. 뭐 시켜먹은 건 잘 모르겠고 난 역시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속 편한 것 같아요. 가격은 전부 다 김치 빼고 4,500원이었나? 아, 그쯤 됐던 것 같아요. 1,900원, 1,200원, 그리고 1,500원. 4,100원이네. 맞나? 반가워요. 아 4,600원. 아 정말 미안해요. 아 네. 어 나도 순간 내가 계산해놓고 이상하게 계산했구나. 아. 전부 다 GS에서 구매했어요. 아 진짜 와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아 순간. 나도 내가 왜 그게 그 쉬운 계산을 어떻게 들였지? 500원을 실수로 빼먹었어요. 오. 탄산 음료수예요.
생방송이에요. 반가워요. 진짜 예전에 이렇게 좀 자주 먹었어요. 편의점 가면은 김밥 아니면 좀 돈이 좀 있는 날은 김밥, 돈이 좀 없는 날은 삼각김밥, 진짜 없으면 밥버거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내 추억이 또 생각나네요. 요즘 너무 귀여운 막 술이 많이 나오니까 무민 그려진 거 이것도 충분히 술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봉구수 밥버거도 원래 오리지널이 1,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좀에 올랐었어. 아, 자, 오른 거 맞나요? 원래 1,500원이지 않나? 와. 공화춘의 알싸한 국물 맛. 고추 기름이 들어가서 공화춘만이 낼 수 있는 국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봉구수 맛보고 오리지널 1,800원이에요? 많이 올랐네. 사실 오늘 진짜 편의점 음식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방 메뉴를 정했습니다. 마지막 김밥 하나는 찍먹 할까요? 아, 스팸 김밥 좋다. 진짜 맛있네요. 스팸이 좀에 들었긴 한데, 어우, 짭조름한 게 맛있어요. 어우, 자꾸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요, 여러분. 조금만 대피하도록 할게요. 어우, 깜짝이야. 정식 후식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진짜 군인 시절. 군인 시절에 딱 그 밤에 막 그 불침번 딱 서고 나서 아, 공화춘 먹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는 비빔 하나, 국물 하나. 아, 공화춘 짜장 짬뽕이면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비군 가가지고 아, 군대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대구 스시 뷔페 어디가 좋죠? 저는 스시 뷔페 이것저것 다녀봤는데 거기서 거긴 것 같더라고요. 어머, 어, 이거 물 받아야겠다. 와. 먹방 때 빠이빠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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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